어젯밤 대구의 한 주택에서 모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도박 빚에 시달려온 40대 가장이 가족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. 김은혜 기자입니다. 어젯밤 11시 반쯤 대구시 서구의 한 주택에서 주부 40살 최모 씨와 딸 15살 박모 양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이에 앞선 어제 저녁 8시 반쯤 최 씨의 남편 46살 박모 씨가 강원도 원주의 한 병원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. 경찰은 박 씨의 신원 확인을 위해 집을 찾았다가 모녀의 시신을 발견한 것입니다. 숨진 박 씨는 어제 오전 강원도 정선에서 렌터카에서 자살을 시도하다 행인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이었습니다. 경찰은 도박과 빚 등으로 인한 가정불화 때문에 남편인 박 씨가 아내와 딸을 살해한 뒤 강원도로 이동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들이 살고 있는 집 우편함에는 남편 박씨 앞으로 온 대부업체의 독촉장이 이렇게 가득 쌓여 있습니다. 가족들에게 많이 미안하다는 내용이고, 3월 2일자로 가족이 다 끝났다 이런 내용입니다. 관련자들 진술로 봤을 때는 평상시에도 뭐 도박이나 과다채무로 인해서 가정불화가 심했던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박 씨가 하필 카지노가 있는 정선에서 자살을 시도한 이유를 비롯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박 씨의 주변 인물 등과 통신 기록, 채무 규모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.